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 기능 중에서 하이드 메소드와 쇼 메소드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서 버튼을 두 개 달았어요. 그래서 눈 이미지 감추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눈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고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봄 이미지를 봄 이미지 보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게 되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 이미지 감추기를 클릭하면 눈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될 거고요. 현재 이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봄 이미지가 있는데 안 보이게 제가 스타시트로 디스플레이에 온 시켜놨는데 그 봄 이미지 보이기 클릭하면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이쿼리 CDN을 사용해서 여기 적어놨고요. 이게 있어야만 제이쿼리가 해석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 레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의 코딩을 한번 읽어본 후에 제이쿼리가 동작하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선택자, 즉 요소를 적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섹션이라는 요소가 시즌이라는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시즌이라는 아이디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거기에는 쭉 그 안에 내부에는 쭉 코딩이 있는데 첫 번째 자손들밖에 없죠. 자손의 자손은 없고 첫 번째 자손들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죠? 자, 거기에서 그 인풋과 버튼이 있는데 인풋 버튼은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버튼은 최근에 새로 생긴 방식이죠. 버튼은 언뜻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버튼은 인풋에 비해서 조금 더 풍부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인풋을 클릭하면 감추기 인풋을 클릭하면 눈 이미지가 감춰줘야 됩니다. 자, 아이디가 시즌이었죠? 이것에서 인풋이죠. 하나는 버튼이고 하나는 인풋이에요. 이것을 클릭한다. 자, 인풋 이것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것을 클릭하면 펑션. 커서를 두고 엔터 탭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디가 시즌 시즌인 요소의 하위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자손들 중에서 찾아라. 이게 children. 첫 번째 자손 중에서 찾는다. 무엇을 찾을 것인지는 여기다 적는 거죠. 자, 무엇을 찾냐면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이미지 중에 봄이라는 눈이라는 이미지를 찾는데 이미지 중에 첫 번째 자손이죠. 자,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자,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예요. 시즌에서 첫 번째 자손은 H이고 시즌에서 마지막 여기 시즌이요. 시즌에서 마지막 자식은 버튼이에요. 이미지 중에서만 마지막이면 이렇게 적는 거죠. Last of type이게 되겠죠. 이미지 중에서만 첫 번째면 First of type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죠. 이미지 중에서만 첫 번째 그것을 hide 시킨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눈 이미지 감추기가 이게 인풋이었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눈 이미지가 감춰졌죠. 자, 이번에는 복구 탈게요. 이번에는 인풋이 아니고 새로 생긴 버튼이라는 태그죠. 버튼. 자, 첫 번째 자손일 경우에는 이렇게 꺾인 가로를 하는데 한칸 띄면 뭐예요? 자손의 자손 중에서 시즌이라는 요소의 하위에 자손 포함해서 모든 요소 중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상관없겠죠.
그죠? 이거나 이거나 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시즌의 모든 자손 중에서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 함수가 동작하겠죠. 자, ID가 시즌인 요소에서 children이 아니고 find면 어떻게 돼요? find면 마찬가지로 자손의 자손 중에서도 찾아라. 근데 지금은요, 다 첫 번째 자손밖에 없기 때문에 자손의 자손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find. 자손의 자손 중에서도 모두 찾는데, 자, 마지막 자식이 본 이미지예요. 이미지 중에서 마지막 자손이에요. last of type이에요. 이미지 중에서 마지막 자손이 지금 본 이미지인데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보이게 하겠다. show. 이렇게 한 거죠. 자, 봅시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눈 이미지를 요 눈 이미지 감추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감춰지고요. 자, 봄 이미지 보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Query에서 hide 메소드와 show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눈 이미지를 감추게 하고 또 봄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